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잘 살아보세요의 경제보건 전도사 스타마스터 안도희 인사드립니다. 네, 저는 그렇게 막 잘난 사람도 아니고요. 제가 홍승혜 본부장님께서 부탁을 하셔서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저는 이렇게 큰 판인지 몰랐어요. 오자마자 갑자기 제가 기가 죽었어요. 여러분. 네. 아, 진짜 제가 애터미 사업한 지 벌써 10년이 됐고요.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제가 그동안 뭐를 해줘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아, 본부장님이 사업 진행해온 결과를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인도가 좀 그룹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좀 얘기해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우리 같이 평범한 서민들이 귀족에 가는 그 삶으로 시스템을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한 번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시작!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네. 또그 이용균 크라운 마스터 님을 제가 존경하거든요. 저는 여기가 그 산한지도 모르고 이줌 주소를 딱 받았을 때 아우 어떡하지? 뭔 내용으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나왔습니다. 네, 평범한 아줌마고요.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정말 잘 살고 싶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부자를 동경하고 살았어요. 제가 부잣집 딸내미처럼 생겼죠. 피부도 뽀샤시. 그런데 현실은 가난한 농사끝인 딸이고, 학교에 가면 부잣집 딸 공부 잘하는 여자, 그리고 현실로 돌아오면 가난한 농사끝집 딸, 맞딸, 그것도 그런 시스템 속에서 사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야 올라가려면 쳐다보지도 마,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가랭이가 찢어져, 이렇게 꿈도 못 꾸게 하는 그런 시스템에서만 살던 사람이고, 그냥 막연히 나도 TV 속에 나오는 저 부자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친구들처럼 부자 엄마 부자 아빠를 만나고 저렇게 좀 좋은 환경에 살아봤으면 좋겠다, 맨날 이렇게 가슴에 한이 맺혀 있는 삶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 맞고 제 밑으로 동생들이 4명이나 있으니까 대학을 붙었어도 가지는 못하는 상태로 사회에 나와서 또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한 이제 결혼식을 하고요. 아들, 딸 낳고 한 동네에서 아주 엄청나게 가게를 잘 운영하고, 그 자리에서 운영을 업종만 한 7, 8가지 바꾼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젊은 나이에 아주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서울에 단독을 갖고 있으면 부자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때 몰랐어요. 그러면서 살았을 때 저는 그게 당연한 건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머리가 원형 탈모가 생기고 막 이러면서, 와, 막 어지럽고 막 그럴 때, 도리어 버는 돈을 계속 까먹고 있을 때 병원에 다니면서 어떤 어여쁜 여자가 저희 샵에, 저희 가게를 들어옵니다. 그분이 A사, 여기서는 그냥 얘기해도 되죠? 아메이. 아메 하시는 여자분이신데, 그분이 아메 사업을 하려고 여주라는 동네에서 남편이 반대를 하니까 서울에 있는 언니네 집에 와서 자취를 하면서, 이 동네 괜찮은 여자가 있나 하고 물색을 하다가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게를 들어와서 왜 모자를 쓰고 있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건강에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난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그 아메 제품을 먹게 되고 건강을 찾게 되면서 제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의 영혼과 젊은 날의 모든 청춘을 아이들하고 같이 있어주지도 못하고, 밤낮 없이, 내일 새벽에 왜안 오지? 나는 빨리 가서 아메를 전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미친 여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7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니까 빚이 카드를 돌려막기를 하다가 남편한테 말 못할 정도로 펑 터져갔고요. 서울에 있는 단독을 팔고 빌라로 이사를 가고 차도 팔고 막 이러면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크리스천이니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냥 온이 하나님도 뒤로한 채확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백일 작전기도를 가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을 때 피부샵과 보험회사를 가면서, 여자로서는 지금의 로얄 마스터 돈을 벌고 있을 때 저희 지금의 스폰서가 바로 저한테 온게 아니라, 어떤 제 계약자 언니네 호프집 언니가 있는데, 제가 매일 일수를 거들어 갔어요. 100만 원짜리 연금을 한꺼번에 못 내니까 거기를 갔더니
어떤 남자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보험을 들어주면서 지금의 스폰서 자기네 누나를 만나달라 그랬는데 그 누나가 지금의 저희 스폰서인데 저희 피부샵을 찾아와서 그토록 애터미 얘기를 했는데 제가 4개월 동안 내 인생에 다시는 다단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나이에 망가지면 일어날 자신도 없습니다. 이제 내가 정신 차리고 이제 내가 다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빚도 갚아가고 살고 있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진짜 무한대로 반대했어요. 그리고 내 머릿속에는 아예 할 생각도 없었고 애터미라는 게 그냥 구두 양말 팔고 간장 팔고 막 이렇게 조그만 구멍가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분이 이래도 안 되겠고 저래도 안 되겠고 이러니까 저를 포기했대요. 저를 마음속으로 5번을 포기했대요. 그리고 나서 온라인 스폰서한테 얘기를 했더니 지금의 우리 박용화 크라운 마스터님께서 당신 뭐 하는 거냐? 저 여자 잡아라. 저 여자 하나 잡으면 당신 한줄 끝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다시 오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안 한다 그랬을 때 6종 화장품을 저희 피부샵에다 놨던 것이 저희 손님으로 오게 된 어떤 분이 그 6종 화장품을 보고 주문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가입이 돼갖고 지금은 제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앞에 또 전반부를 너무 얘기하면 지금에 있는 현시대로 얘기를 못하니까 빨리 지나갈게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 지금은 전 세계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는 소리 때문에 부족하지만 누군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고 누군가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고 누군가는 이 애터미를 통해서 저처럼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마음으로 나왔으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저를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평범한 아줌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전 세계가 나왔을까요? 가입만 되면 전 세계. 우리는 아침마다 저는 이제 한번 망하고 나니까 돈의 소중함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돈도 내 것이 아니고 건강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또한번 제가 또 죽었다 살아나고 막 이런 엄청난 과정을 이 애터미라는 안에서 정말 저는 10년이란 시간 동안에 남들의 3, 40년을 다 살아본 것 같습니다. 진짜 애터미 하면서 후원 갔다가 주사 쇼크 나다 죽었다가 제가 살아났거든요. 그 모든 과정에서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진짜 이 사업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예수님의 권위시 되오니 전 세계 글로벌 리더들은 배역산다로 들어올지어다 했더니 전 세계가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의 사업의 노하우를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공유 좀 할게요. 제가 홍승혜 본부장님한테 그 인도에 대한 거를 많이들 모르고 계시나 봐요. 그래서 저는 우연하게 이렇게 인도가 나왔는데 이 인도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저의 인맥에는 좌측에는 우리 기대하는 것은 임종선 본부장님이 계시고 우측에는 또 원지혜 국장님이 계시는데 그 인도가 사업이 진행될 때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인도가 터진다는 말 때문에 저희 그 오른쪽에 있는 국장님 파트너 신랑이 그 대기업에 다니시는데 그 대기업 후배가 인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에 가서 전화번호 하나로 가서 이 일을 터뜨렸는데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이번에 인도에 갔더니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저는 태어나가고 이런 일을 이렇게 막 영어로 하고 힌디어로 통역하고 막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막 제가 와,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애터미 사업은 반드시 대가지불이 필요하고 애터미 사업은 내가 1, 2년은 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고 그냥 계속 여기서 딱 끊으면 오늘 하루 종일 회원가입도 안 됐고 오늘 하루 종일 피부이도 안 왔고 아 몰라 때려치워야지 하고 때려치우면 끊어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은 끊어보지 말고 그냥 1, 2년, 3년, 4년 그냥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이어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새 나는 리더스 클럽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핵심은 끊어보지 말고 애터미 사업은 이어봐야 성공한다. 이거를 좀 관점에 두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디아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다! 그러면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어줍니다. 미리 그 동네에 우리가 온다고 이렇게 광고를 다 해줘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다 하게 되는데, 내리자마자 이렇게 공항에서요, 꽃다발 세례를 받는데 요거는 이제 꽃을 적게 받은 거고, 실은 꽃다발에 깔려 죽을 정도로 꽃을 많이 주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어디 어디를 갑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누가 누가 가갖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8군데를 갔다 왔어요. 14일 동안 8군데를 갔다 왔는데, 전시는 뭐 번잡, 잔시, 이름도 듣도 못하고요. 이런 이름이 있고 그 동네가 그냥 저는, 아, 여기 지금 보니까 전주 뭐 미래센터 뭐 여기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보통 서울에서 전주까지 가려면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리죠. 그죠? 저 제가 차는 있는데 운전을 못하니까 감이 없는데, 근데요, 인도는요, 그래, 내가 인도 갔으니까 너 후원하러 갈게. 절대 빈말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요, 어디에서, 뉴델리에서 어디 가고, 어디에서 어디 가는 게 그냥 차 타고 그냥 뿡 하고 가면 늦어도 6시, 7시면 도착이겠지. No, 절대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5시간 이상 가야 되고요. 기차 타고 17시간을 가야 한 동네가 나오는데, 14일 동안 이 8군데를 갔다 와갖고 저는요, 제가 스폰서라는 이름 때문에 감당을 했습니다. 완전히 살인적인 스케줄이고, 완전히 뭣도 모르고 이두분 있죠. 이 사진에 나왔던 이두분 따라갔다가 그냥 저희는 그냥 뭐 간단하게 생각하고 갔거든요. 간단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밥도 못 먹을 정도로 이동을 해야 되는 그 빡빡한 스케줄 안에서 어마어마한 걸 깨닫고 왔어요. 진짜로. 그래서 대가지불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인도에를 딱 갔더니요, 인도 사람들, 사업자들은요,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아니, 물론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 금난 어치소를요, 나는 애터미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우리는 여기 애터미 배지를 달고 다니고, 뭐, 오토 세일즈, 아니, 세일즈 파스터, 아니, 이거 뭐죠? 리더스, 뭐, 이런 배지를 달고 다니시고, 또 애터미란 요즘에 또 새로 나온 거 뭐, 그거 달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내가 아직 오토가 되려면 멀었잖아, 이분들은. 그러니까, 오니, 알리는 방법이 칫솔을 가슴에다 이렇게 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딱 나오시면 회장님한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센터가 아니고 다른 센터에 가면 인도는 서로 센터가 이렇게 흔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서로 공유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되게 존경하는 인도에서 가장 존경받는 센터장님네 갔다가 사진을 찍은 모습인데 아침에 출근하면서 무조건 칫솔을 꽂고 출근을 해서 회장님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정말 대단하죠. 우리가 이렇게 이거는 뭐 약간 또 우선순위가 또뭐 주님이 아니고 이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업적으로 그렇게 회장님을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인도에 가면은요 한국말을 얼마나 잘 따라하는지 다시 한 번만 따라해 주시죠. 백발 필드 같아요. 네,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저는 이렇게 전 세계에 정말 예수를 진하게 만나고 전 세계에 잘 살아보자고 경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요 앞에 화장품을 딱 디피를 해놓고요. 이분들에게 처음에는 못 따라해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나라도 잘못 따라하잖아요. 근데 이분들한테 잘 살아보세요. 잘 따라하면 선물 줄게. 이러면요. 갑자기 잘 따라합니다. 그리고 요 앞에 폰코렌싱이나 누구를 앞에 있는 분들한테 주는데 너무 감사하게 쓰시고 계시고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줄 모르고요. 해모임을 적게 갖고 간 거예요. 다 먹이고 싶은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70대 이상은 한 포.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한 포를 잘라서 새 모이 주는 것처럼 아, 벌리라 그래서 조금씩 맛만 보여주고 그리고 오는 시간들이었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많이 갖고 갈 수도 없어요. 이게 무게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여기는 통역을 성공자로 만듭시다. 많이 되는 게 성공한 친구예요. 보상도 잘하는 안 시켜줘서 길게 못 찍어요. 지금. 네, 따라 하실 거죠? 아이 캔 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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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캔 두잇!
살아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고요. 또 그래서 또 인도에 가서 제가 또 우리 지사장님이 오라 그래갖고 한 번만 강의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제가 로얄 마스터도 아닌데 여기 가서 잘 살아보세요를 외치고 왔습니다. 애터미 하자고 너무 좋아요. 길을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가서 제가 여러분, 뭐 영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I can do it, you can do it, 뭐 you can do it 이라고 잘 살아보세요만 외치고 오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우리 스폰서도 그렇고 인도에 BTS가 돼 있다고 합니다. 네, 보십시오. 얼마나 인도 사람들이 저희를 귀하게 생각하는지. 한국의 스폰서들은 그냥 파트너들이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나요, 스폰서? Yeah. 오늘 장미 꽃다발에 Please welcome. Slowly. Slowly. Pally pally no. No no no. 지금 인도 분들은요, 이 애터미를 너무 살까 이 분홍색을 올리신 분은 다이아몬드이고 지금 오토예요. 완벽하게 상반기 하반기 오토입니다. 한국 분보다 더 잘 하시죠? Yes. 이건 또 너무 기르니까요. 빨리빨리 마셔야 되니까. 양치랄까? 이게 3일째 되는 날 찍은 건데요. 이거는 제가 원래가 원수들이 주면 우리가 너무 사랑을 너무 주니까 키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지사회들 가야 되잖아요. 지사장님한테 얘기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오리랑 인도 지사를 좀 보여드릴게요. 아주 깔끔하게 너무너무 잘해놓고요. 제가 너무 빨리빨리 좀 했는데요. 저 안에까지 한국하고 똑같이 촬영했어요. 그리고 너무 깔끔하고 시설도 잘 돼 있고 사람들이 누구나 한국 사람들이 여기로 오면은요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저 안에다가 식사도 다 돼 있고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편안한 그런 곳을 다 마련해 주신 그런 거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여기 앉아서 항상 하고 이분들이 직원분들이세요. 저 안에 가면 관리지사장님 사무실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게 찍고 싶어도 빨리빨리 전송이 안 돼갖고요. 거기 가면 짧게 찍을 수밖에 없는 게 좀 너무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이제 인도에 가면 제가 이제 세일즈 마스터 이상들 티를 선물로 갖고 갔는데 너무 좋아하고 너무 안타까운 거는 여덟 군데를 돌다 보니까 아무리 많이 한 개인당 23, 23 에어 인디아를 타면 46km를 타는데 그거를 가져가서 한 2, 3일이면 다 없어져요. 막 한국처럼 막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주다 보면 마지막 사람들은요 진짜 얻어 줄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감동을 절제를 해야 되는 데가 인도입니다. 네 그리고 예 가서 또 이렇게 알리스 사장님이 저희들 이렇게 또 이렇게 개인적인 또 선물도 주시는 시간이었고요. 여기는 이제 저희 센터예요. 인도의 하이드로바다의 센터에 하드코다에서 강의하고 나서 이렇게 저희가 또 가서 같이 강의해 주는 그런 시간들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이 타테콘다 리더님과 하이드로바다, 그리고 또 아까 많은 사람도 있을 때 여기 많은 데가 군투 지역인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와서 좀 동기부여 받아갖고 가셔야 될게 뭐냐면, 이분은 제가 지금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는데도 키가 저보다 작잖아요. 엄청 잘 나가는 분이었대요. 그런데 큰 교통사고로 팔이 한쪽만 남고 다 잘려져 나가고요. 다리도 이 허벅지 밑에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세미 세일즈이십니다. 이분이 애터미 비즈니스 보상 플랜 딱 듣고 나서 나는 이거면 내 인생을 다시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나오셔서 지금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두 눈이 있고 두 팔이 있고 두 다리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고요. 정말 이분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여기가 가슴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애터미가 뭐길래, 애터미가 뭐길래 이런 진짜 꿈도 없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인도에서 이렇다 그러면. 그런데 나는 잘살수 있어. 나는 내 가문을 다시 일으킬 수 있어. 이러면서 막 눈물의 스피치를 하는데요. 진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을 어떻게 내가 지금 전달이 안 돼요. 아무튼 정말 이분 때문에 전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I can do it. 아유, 소리 너무 작아. 다시 한번 저기 나게. 시작. 하이드로마다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마다 리더들이에요. 이게 여기 다 리더들이고 그 리더 밑에는 또 몇천 명씩이 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너는 가서 뭐 하니? 그냥 이렇게 저희가 하는 거 정도 알려드리고요. 사람들한테 쓰는 방법 알려주고 이거 하면 집에서 예뻐진다고, 마사지 샵 만나도 된다고, 뭐 이거 전부 다 피로회 그걸 갖고 사업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매일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인도가 이렇게 터지기 전에는요, 코로나도 있었고요. 또 이렇게 아파서 요분이 산주국장님 파트너신데 이번에 돌아가셔서 와이프가 상속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잘 나갈 때도 있고 누군가가 죽을 때도 있고 막 사업이 막힐 때도 있어요. 그걸 다 참아내시면서 하고, 아까 제가 봤을 때 끊어보지 말고 이어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과정을 다 거쳐야 되고, 여기는 이제 또 잔시 지역을 갔는데 왜 호텔 방에서 찍었어? 이러잖아요. 거기는 이렇게 뭐를 얻을 수 있는 공간들이 호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리더들을 만나는데 한꺼번에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시간 시간별로 이렇게 만나서 이분들한테 비전을 주고 사진을 찍는데, 너무나들 부자들이에요. 너무 부자들이고 반지를 손가락에다 다 다이아몬드를 다 끼었는데, 이거를 팔면 가격이 얼마 정도 합니까? 그랬더니 한국에 가면 아파트 한채살수 있대요. 그 정도로 리얼 부자들이, 그 정도 부자들이 애터미 사업에 이제 눈을 떠서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치아에도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갖고, 이게 뭐죠? 일부러 멋으로 이렇게 뭐라 박는다 그러나요? 그렇게 그냥 우리처럼 씌우는 게 아니라 그냥 치아 사이사이에 반짝반짝 빛나게 하려고 다이아몬드를 받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주인 보시면 이렇게 손가락에다, 이게 진짜 다이아몬드래요. 우리나라에는 결혼식 때, 몰라 부자들은 안 그러겠지만 하나 갖고 있을까 말까 한데 이 손이 다안 나오는데, 내 손가락 못에 귀걸이 막 치아까지 완전히 막 다이아몬드 범벅입니다 아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요분은 왜 사업자로 나오신지 아세요? 이분이 대체의학 박사거든요. 그래서 이분 때문에 해모임을 먹으라 했더니, 이분이 하얀 옷 입으신 분 나게스와로라는 사람인데, 해모임을 먹고 여기서 암이 낫다르면 이상하게 되는 건가요? 우리끼리 내가 괜찮나요? 해모임 먹고 암이 진짜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으로 인해서 또 엄청난 큰 그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잠깐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대가 지불은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 일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죠? 아무 일 없이. 가는 곳곳마다 이두 분이요, 보험하는 여자분들인데, 이번에 모두 없이 그냥, 한 분은 그룹이 있는 상태로 갔고, 한 분은 인도 그룹이 없는 상태로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인도 그룹이, 엄청 커졌고요. 몇달 사이에, 인도 한번 갔다 왔는데, 그 인도 리더들을 만나고 온그몇달 사이에, 우리가 지금 4월 달에 갔다 왔는데 지금 6월이잖아요. 두달 만에
아, 인도 그룹에서 세일즈 마스터가 나왔어요. 대가 지불할 만한 거 아닌가요?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로 갔다 왔습니다. 이 엄청난 무게들을 들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여기는요. 애터미, 화이팅! 봤는데 이분들이 두분다 요분하고 요분이 의사거든요. 인도는 해모임 때문에 의사가 많이 나오고 이분은 광산을 가진 부자입니다. 그런데 정말 애터미를 보고 나서 다 생각들이 바뀌는 거죠. 모라리 신함이죠. 아, 나는 박한길 회장님의 생각이 너무 좋아서 사업한다. 나는 돈이 많지만 값어치 없이 살았대요. 그리고 인도에는요, 거지들이 부자가 많아요. 여러분 인도에 가면 이게 손 벌리고 막 구걸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요, 그냥 거지는 거지지 뭐 이랬거든요. 그런데요, 인도는요, 생각이 안 바뀐대요. 돈이 많아도 거지로 산대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뉴델리 앞에서 거지가 몇 명이 있잖아요. 그럼 거지가 갑자기 아빠가 돌아가셔서 거지 자리를 하루 비우고 가는데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할 때, 아니, 뭐라 그러죠? 다른 사람한테 잠깐 팔을 때 3억에 판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빠의 장사를 다 치르고 와 3일 있다 오면 그 자리를 3억 5천에 산대요. 거지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대요. 엄청 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지들은 거지 생각이 안 바뀌니까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인도의 부자들이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냥 얼굴에다가 스킨 발라서 뭐해?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내가 이 피부가 이뻐져서 뭐해? 이 머리카락이 좋아져서 뭐해? 이런 마음이 인도의 마음이래요. 진짜로. 그런데 애터미를 만나서 박한길 회장님의 생각을 딱 듣고 나서 살며 사랑하고 균형 있게 이왕 태어났으면 내가 나를 사랑할 줄을 알고 내 가족을 사랑할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알고 균형 잡힌 삶을 베풀고 살 줄도 아는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뀌는 게 애터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들이 생각이 바뀌고 이 다리 없는 사람도 생각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그 산신령이 탕 하고 나타나갖고 얘야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그러니까 그지 마을에 산신령이 나타난 거죠. 그랬더니 그지 한 마리가, 아, 죄송해요. 그지가 나는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니 세 가지 소원을 말해라 했더니 그지 왕초가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지 금박 그릇을 주세요. 그 다음에 그지 이 뭐죠? 돈 받는 이 전주머니를 주세요. 이러더래잖아요. 그러니까 그지는 그지의 틀에서 생각을 도저히 그지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도에 그런 생각을 박한결 회장님이 애터미가 들어가면서 못 살고 가난한 사람들도 부자가 될수 있다. 또 부자가 돈이 너무 많아서 자기 치아에 논아줄 생각 안 하고 나눠줄 생각 안 하고 치아에 그 다이아몬드를 받고 자기만 알고 이익적으로 살던 그 사람들이 애터미라는 것을 눈뜨고 살며 사랑하고 나누는 그런 삶으로 인도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게 애터미와 박한결 회장님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밥도 한번 써야 돼요. 정말 움직이는 순간순간, 시간시간마다 주님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살게 됐을까요? 주님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까요? 나는 한국 사람들도 다못 만나고 죽는데 어쩌다가 인도 땅에 와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내 파트너로 들어와서 잘 살아보세요를 외치면서 너도 할수 있어? 나도 할수 있어? I can do it, you can do it, you can do it을 외치면서 포기하지만 마, 제발 One year focus. 1년만 집중해. 1년만 집중해. 제발 포기하지 마. 이러면서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위치에 제가 있더라는 거죠. 그게 다 애터미가 저한테 갖다 준 축복입니다. 오늘 이 방에 들어오신 분들, 여기서부터는 때깔이 좀 틀려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센터장이고 좀 약간, 아, 팀장급 이상들이고 그러죠. 예. 정말 세미나 끝나고 나서요. 사람들이 가지 않고 그날따라 알리 사장님이 오늘 세미나에 오신 분들 특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리더들하고 사진 찍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주여, 저희 지날 진짜 입에서 쥐나고요. 다리에 쥐나서 사는 줄 알았어요. 너무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이렇게 달려들으니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안 되겠으니까 빨리빨리 오세요. 빨리빨리 오세요. 이러면서 막 걸터앉고 막 난리를 치고 사진을 찍고요. 얼마나 애터미를 좋아하고 얼마나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는지 여러분 정말 인도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게 또 인도는요 백만 갑하기가 너무 좋아요. 저희가 17시간, 15시간만 탄다 그랬는데요 17시간을 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저는
이 기차를 탈 때요, 정말 그냥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 이렇게 자고 가는 줄 알았거든요. 밤 그것도 이 시간이 잘못돼갖고요, 이 차를 놓쳤대요. 그리고 늦게 새벽 2시에 이 차를 탔는데, 그래도 처음 오는 사람이라고 신규들은요, 아래 위에 여자는 여자끼리 자게 해주고 이쪽 이제 이 남자 둘이 탔겠죠? 근데 저는 앞으로 가서 문도 없는 데로 가더니 위에도 남자, 그 옆칸에도 한 칸에 네 명이 타게 되는데 아래 위에 다 남자. 근데 저는 바로 앞에 보니까 배가 이만큼 나온 남자, 이런 남자 앞에서 저를 자라는 거예요. 와, 진짜 15시간을 내가 가려니 진짜 깝깝하더라고요. 그런 대가지불 속에서 이 사람들을 100만갑을 해서 회원가입을 시키고 지금 사업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런 또 재미난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대가지불만 한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제가 강조한 것이 본인 사업이에요. 예민한 비즈니스. 왜냐면 스폰서 사업, 스폀서 비즈니스 노. 다운라인 스폰 파트너 비즈니스 노. 마이 마이 마이. 다운라인 사업. 메라 비즈니스 소식이 함께 돼요. 여기 다 두드리세요. 시작! 내 사업! 세상! 내 사업! 메라 비즈니스. 마이 비즈니스. 마이 비즈니스. 마이 비즈니스. 오케이, 오케이. 마이 비즈니스. 다시 한번 시작! 마이 비즈니스. 노! 스폰서 비즈니스? 노! 마이 비즈니스. 다운라인 비즈니스? 설치하게 도와주시면요.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 마이 비즈니스. 지금 저희의 파트너들은 오케이. 완벽한 상반기 하반기 모두가 지금 두명 정도고 그것만 유지하는 파트너는 한 명 정도인데 지금 이분이 지금 산주라는 샤론우즈 마스터거든요. 완벽한 상반기 하반기 모두고요. 지금 통역을 많이 받는 중이고 이분들을 인해서 저희가 이제 인도가 자리를 많이 잡았죠. 그래서 여러분 또 구경도 한번 하십시오. 이게 인도 침대 편이 이렇게 생겼어. 그냥 2층이 인도에서 100만 갑 하기도 좋고요. 이 차를 타시면은 여기는 칸막이가 안 쳐져 있고 7시간을 돼 있어요. 탔어요 이 차를. 이 칸막이 속에서 네 명씩 자는 겁니다. 이렇게 주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도를 가면은 아 내가 100만 갑을 해야겠다는. 아 여기 와 계시네. 좋아요. 아까 저랑 같이 잤던 분이. 모든 밥과 식사와 모든 것이 다 되고요. 씻는 것도 다 됩니다. 물론 이제 고양이 세수는 해야 되죠. 정말 인도에 이제 갔을 저희 때 침대로 왔어요. 엄청난 데가 왔고 또 감동은 인도는 가면은요. 보세요. 와이. 세상에 아리랑 노라이까지 틀어주네. 이렇게 아직은 이제 어디를 빌리지 않고 자기네 마당이라 해서 정원이라 해서 거기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한 50명 정도 들어오는 그런 곳을 만들어서 여기서 지금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리랑 노래를 딱 틀어주는데요. 갑자기 눈물이 펑 하고 쏟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리고 여기 앞에 화면에 저희 그날 강의하는 리더들 얼굴을 탁 이게 여기다 세팅을 딱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강의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뭐지? 와, 정말 감동의 도가니탕.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이렇게 인도에서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여기가 지금 애터미 인도 본사입니다. 구르가온이라는 데인데 여기는 가면은요. 소도 안 다니고요. 개도 안 다녀요. 깨끗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직 그 비즈니스 도시라 그래갖고 여기는 가시면은 너무 깨끗하고 잘돼 있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네. 그리고, 제그또 오른쪽에 보면은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애터미 사업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했던 분이죠. 이분이 자기 딸을 가입을 시켰습니다. 그 딸이 대기업 부장님을 가입시켰는데 이렇게 또 인도네시아가 터진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대가지불입니다. 저의 자축은 임종성 본부장님이라는 분 때문에 캐나다를 통해서 말레이시아를 통해서 인도네시아가,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인도가, 인도를 통해서 싱가포르, 뭐 스웨덴인가 스위스인가 거기 뭐 영국 막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인맥으로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그냥 한국에서만 그냥 사부작 사부작 하다가 안 된다고 에이 이거 안 되는 건가 보다 포기했으면
제가 사업한 지 1년 있다가 이분이 나오셨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세미나를 가면 다른 그룹은 남자도 많은데 우리 그룹은 아줌마밖에 없네요. 멋있는 남자 좀 소개 좀 시켜주시고 보내주세요 했더니 나온 남자가 이 남자예요. 근데 이분이 60억 부도가 나갔고 자살을 세번 시도했던 남자인데 지금 저보다 더 먼저 리더스에 들어가 있고 본부장, 같은 본부장이죠? 저의 자축입니다. 그래서 저의 자축은 이분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다 나왔고요. 또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줬던 그 원지 국장님 때문에 또 인도가 터졌고 또 이분 때문에 우리 77세 임숙자 국장님 때문에 그 따님 때문에 김영재라는 리더를 통해서 이렇게 인도네시아가 나와서 인도네시아에서 어마어마하게 또 유방암 걸린 사람이 또 낫다고 그러면 안 되지. 유방암 걸린 사람이 좋아져서 간호사가 사업자로 나오면서 해모임이 난리가 부르스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도는요, 해모임 한 박스가 우리나라는 8만 8천 원, 거기는 22만 원. 인도네시아는 한 12만 5천 원 꼴이죠. 그런데도 이분들은 해모임 갖고 이렇게 사업을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거는요, 시간이 지나니까 또 하나님 정수기가 나왔잖아요, 작년에. 하나님 정수기를 팔아야 됩니다. 저는 정수기 100대, 정수기 100대, 정수기 100대 했거든요. 그랬더니요, 생각지도 않게 저희 같이 사업하시는 그 이영화 선교사님이 브라질에 후원을 갔다가 브라질에 선교를 갔다가 같은 게스트하우스룸에 묵었던 칠레 선교사님이 있는데 칠레에 아는 자매가 유방암이 걸렸는데 해모임을 갖다 전달하면서 그걸 들고 가는 도중에 집에 갖다 놨더니 딸이 약사인데 그 약사가 아빠 이거 진짜 좋은 거야 빨리 한국에 나가서 회원 가입하고 와 그래서 칠레에서 17살에 들어가서 목회를 하시면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한국 국적이 벌써 이미 주민번호 주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한국에 왔더니 47년에 왔더니 그래서 다시 한국 국적으로 칠레 이름으로 가입했다가 아직 칠레가 오픈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안 되잖아. 점수가 못 들어가고 점수는 들어가지만 수당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국 이름을 찾아주고 싶어서 아주 그냥 사방팔방을 다 돌아다니고 국적을 다시 찾아서 한국 이름으로 가입을 해서 정수기 100대는 아니고 25대가 들어가서 바로 가입하자마자 다이아몬드가 마스터가 갔습니다. 여러분, 제 인맥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한참만에 나왔습니다. 근데 산주국장님은 인도에 있는데 이분을 자기 파트너라고 나왔을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이런 기적이 시간이 가면 나오는 게 애터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정말 포기하지 마시고 참고 기다리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잠깐만요. 인도에 들어갈 때 처음에 저희 오른쪽에 이제 원지 국장님이란 분하고 같이 갔어요. 그냥 둘이 온이 전화번호 하나 갖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코로나 있기 전에 가서 이 여자분을 만났는데 이 여자분이 이 남자분을 디라지라는 남자분을 소개시켜줬는데요. 이 남자분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상류 2%의 삶을 살고 이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 안에 모든 게다그 뭐죠? 그 CCTV 너무 부자예요. 그런데 털털하고 너무 사람이 좋아요. 그리고 사람이 뭐랄까 생각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회원가입은 해놓고 막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솔직히 이게 금방 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돈 버는 대비 이게 그러니까 가입만 해놓고 도와주기만 하고 이 산주국장님을 저희를 소개시켜준 거죠. 그래서 이 산주국장님이 저희 센터에 와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저희랑 계속 이렇게 미팅하고 만나고 그러다가 완전히 애터미 비전을 보고 코로나 있기 전에 인도가 열리는 그 해에 인도에 들어가서 조직은 다 키워놓은 상태로 바로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가서 인도에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은 게 뭐냐면 처음부터 대가지불 없이 되는 건 없다. 저도 지금 10년이라는 시간이 갔어요. 제가요, 이 사업을 진행할 때요, 제가 아까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다 그랬죠. 근데 애터미 안에서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또 애터미 안에서 자녀들하고 함께 있지 못했던 그 시간들, 정말 어렸을 때 학교 오죽하면 급식하고 왔을 때그 숟가락을 못 씻어져갖고 숟가락이 그 밥알이 붙은 그 상태로 다시 보낸 적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나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방치가 되어 있어 컸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얼마나 엄마는 뻥쟁이 엄마, 엄마는 뻥쟁이. 뭐 중학교 갈때 BMW 타갖고 앞에 가서 차박행 시켜갖고 그렇게 해준다더니 빚만 가득 쪄고 집 팔고 집에 그 도시가스가 끊겨갖고요. 도시가스가 끊겨갖고 전기로 그 뭐죠? 물 데워갖고 하는 거. 커피포트로 데워서 머리 감은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대가를 우리 아들, 딸, 우리 남편도 치렀다는 거 알아요? 정말 그런 대가지불이 제가 여기 있었고요. 그 캄보디아하고 인도네시아하고 중국 같은 데갈때 저희가 초창기 때다 자축 파트너들 때문에 갔다 왔는데요. 인도네시아 갈 때, 아니다. 맞다. 아니야. 캄보디아 갈 때요. 차비가 없는 거예요. 비행기 값이. 하나님. 차비가 없어요. 갈 차비가 없어요. 가기는 해야 되는데요. 차비가 없어요. 그랬더니 저랑 이선희 국장님이랑 같이 후원을 가는데 뒤에서 차가 퍽 하고 받아갔고요. 저희가 병원에 입원해갖고 3일 있다 퇴원을 했더니 120만 원인가 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갖고 임종성 본부장님이랑 이선희 국장님이랑 저랑 그렇게 해외를 후원을 갔다 오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제가요. 제네시스 차를 타고요. 여행을 다니고요. 맘 놓고 하나님을 전하고요. 맘 놓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이게 제네시스 차가 거의 억대잖아요. 이거를 사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아들, 딸들이 뭔가 특별한 변화가 없으니까 엄마가 해외는 열심히 돌아다니고 막 그러는데 뭔가 집이 갑자기 변한다든가 뭔가 변하는 건 없어. 뭐 성공을 했다라는데 다른 게 없어. 근데 이 차가 집에 딱 파킹이 되는 순간 우리 아이들도 우리 남편도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요. 우리 남편은 이제 리더스 클럽에 같이 앉아서 세미나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저같이 진짜 아무것도 진짜 경험도 없었고 오직 잘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아메이에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맘 놓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했던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애터미란 시스템을 똑바로 따라하지 않고 내 마이웨이로 하던 1, 2년의 시간이 지나서 애터미 시스템이 내 마음에 딱 들어와서 정립이 딱 되는 순간 내가 교만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많이 붙들고 힘들 때마다 붙들고 했던 사업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이 정말 힘들 때마다 하나님,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했으니까 안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할수 없는 일 없다 그랬잖아요. 나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나오는 자는 반드시 계시는 것과 상주신님이 좀 믿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다좀 도와주세요. 나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사업한 지 1, 2년밖에 안 되시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야, 너는 10년이 지났으니까 됐지. 나는 언제쯤 성공하는데 말로 해줘. 해외 파트너들한테 말할 때 보면은 당신은 언제 세일즈가 됐습니까? 당신은 언제 팀장이 됐습니까? 언제 성공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대충 언제 정도 되면 성공합니까? 근데 그거는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 사업은. 내가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 틀리잖아요.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솔직히 두렵거든요. 내가 너무나 많은 소득을 내려놓고 들어왔잖아요. 저는 보험회사에서 한 달에 1,500번은 수입을 내려놓고 들어왔고 피부샵을 때려치우고 들어왔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첫 달에 20만 원 갖고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다 보니 다시 또 어려워져서 센터 보증금 두번다 까먹고 그런 어려운 물질의 고통에서 10원짜리 하나도 내 맘대로 할수 없다는 그런 것을 탁 깨닫고 나서 내가 바짝 엎드려서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딱 깨닫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요. 제가 15번이라는 나라를 나갔다 왔고, 또 이런 요구만 제 영상 하나만 보고 이제 끝낼게요.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썼어도 다시 이끄린 비끄자에 가띠께 뭐 자그네라 하자인게 뼈를 때리고 이끄린
네, 이 노래가 뭐니? 뭔지 모르는 거 자꾸 따라하라 그래갖고 이 노래가 뭐니? 그랬더니 인도에 애터미가 들어와서 다 같이 잘살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내용이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애터미를 시합해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10년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사람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믿으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무릎이, 저는 오른쪽에 센터가, 두 센터가 무너졌거든요. 그 센터가 없어질 때도 다시 시작했거든요. 좌측은 평안하게 잘 갔어요. 근데 오른쪽은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 어떤 와중에서도 저는 흔들리지 않고 악인에게는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고 의인에게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안도희가 원하는 것은 성공이다. 안도희가 원하는 것은 11조 1천만 원이다. 안도희가 원하는 것은 전 세계 복음 전하고 경제 복음 전도사를 우뚝 서는 거다. 가정을 일으키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한테 하늘 풀어주는 것, 가난의 하늘, 안식함을 바꾸는 것이다. 이런 게 아침마다 외치고, 저의, 이게 보시면, 보이십니까? 제 핸드폰 앞에는요, 아침마다 외치고 나오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려면 제가 아무것도 껀덕지가 없는데 비빌 언덕이 없어요. 근데 비빌 언덕 애터미가 생겼더라고요. 여러분, 비빌 언덕이 없습니까? 애터미로 비빌 언덕을 해서 모두 성공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